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-A 노선의 운정 서울역 구간에 대한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. 구토교통부는 운정에서 킨텍스, 대곡, 연신내, 서울역 등 다섯 개 역사를 운행하는 GTX-A 민자 구간에 대해 5일부터 차량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. GTX-A 노선은 지난 3월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지난 6월 구성역 운행을 시작했으며 올 연말 운정 서울역 구간 개통 시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.